네, 지금은 2시, 아니, 2월 15일, 예, 10시 15분이 지나갑니다. 16분이 지나갑니다. 시장을 잠시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시장은 오늘, 예, 잠깐 선물지수로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침에 요 살짝, 예, 올라나왔다가 바로 이탈합니다. 바로 예, 전일 오후 저점도 있더라고요. 쭉 빠져버렸다가 320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장중 추세로 보면 이제 우선 제가 선물지수 보여드립니다. 예, 상승주로 했다가 바로 예, 수급 악화에 기준선 이탈하고요. 역별로 쭉 떨어지다가 지금 요 돌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1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글쎄 수급이 뒤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길쭉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중으로 보시면 예, 지금 외국인 현물 이제 조금 돌고요. 그러니까 출발을 나서 계속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매도고요. 저 외국인이 1440억, 기관이 1800억. 예, 외국인은 예, 최근 들어서 매수를 유지를 하다가 근래 이제 금액이 좀 주는 편이었습니다. 예, 조금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주는 편이었습니다. 어제 600억 돼 있지만 장 마감 직전에 한뭐한 6, 70억 이러다가 삼성전자 등 사면서 막판에 이렇게 600억 되었고요. 오늘 이러다 또 매수로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 올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예, 매도로 가고 있고요. 기관은 9일 중에서 이거 종반에 조금 들어온 거라서 거의 뭐 매도나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제 그 많이 들어왔고요. 금융투자가 10일 만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은 현재 안 좋습니다. 그다음 외인 선물도 예, 오늘 장 중에 지금 몇 개입니까? 5,500까지 퍼붓다가 지금 여기 조금 주춤합니다. 그다음 이걸 일봉으로 보면 예, 일단 선물로는 월요일 날 저점이 319.75고요. 지금 요320 와가지고 예, 이 부근에서 지금 살짝 이러는데 사실 좀 위태위태합니다. 예, 하단이 예,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뭐 이걸 깨버릴지 이대로 딛고 돌아갈지 예측은 어렵고요. 이제 결코 좋은 그림은 아니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종지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현물로 보면 이 역시 이제 월요일날 저점이 2440인데 지금 2444까지 오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2443입니다. 20일까지 와가지고 지금 장중으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살짝 예, 살짝 반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냥 박스 등락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5일선 깨고 돌파 못하고요. 전환선 이탈하고 20일선 왔으니까 뭔가 조금 불안한 그림자가 막 드리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가상 21선과 2423을 깨버리면은 이 박스를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예, 2480, 2500을 넘어가면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등락인데 이걸 코스닥 지수로 보면 기분이 좀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어진 상황만 가지고 보면 추세는 아직 유지죠. 월선 깨다가 지지했으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일목 26 변화일이 있고요. 이날 상투 짓고 빠지다가 이틀간 잘 돌렸는데 이날은 뭐 종가상 예뭐저 그냥 보합선이지만 아래꼬리 달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쌍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이 상태에서 예, 아까 장중에 예, 추가로 음봉으로 밀리면서 약 장악형 비슷하게 나오다가 땡겨놨는데 저는 가정법을 씁니다. 예, 종가상 월선 이탈하고 이걸 이탈하고 가버리면 예, 26 변화 이후 쌍봉에 무너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예 지금 뭐랄까요 그좀 신경 쓰이게 하는 자리다 막 이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중 선물은 예 말씀드린 사이 이제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뭐 반등을 하다가 다시 막혀버리고 다시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 완전히 반전에 성공했다고 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제가 실시간으로 좀 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현물로 가보면 오늘 2차 전지를 보시면 이제 미국 테슬라가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그 해외 시장 동향을 녹화를 뜬게 따로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26분이나 지나가면서 테슬라가 반등을 했는데 조지 소로스가 샀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 이제 모델 Y에 대한 가격 인상 이런 것들 해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예, 좌우 25에서 조정받다가 26분할에서 일단 장대 양보로 돌려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영향 등등 해서 지금 2차 전지들이 올랐는데요. 사실 지금 추가로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좋고요. 다 좋습니다. L&F도 좋고 포스코케미 최근에 쉬었다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요. 전보 같은 것도 쉬었다가 하고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지금 추격을 하느냐는 부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예, AMD사나 엔비디아나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올랐는데 이 역시도 저 DB하이텍 같은 거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이제 보고서 평가 좋았는데 이 올려놓고 밀어버립니다. 단기 흐름을 탄다면은 정리 쪽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예, 나머지들도 괜찮아요. 예, 흐름은 괜찮고 한데 역시나 예, 추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선물은 다시 조금 흔들기 나옵니다. 예, 여기 흔들기 나옵니다. 이게 시가 단위로 잘라보면 321.40 마디가 있는데 지금 60 찍고 조금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고모멘텀 매매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어제 오늘 사이에는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건 이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의 그 소모전 양상을 보면서 이제 그 군비 지원을 조금 줄이면서 약간 평화협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해인 같은 게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재료가 그동안은 별 이쪽이 우크라에서 종전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려웠죠. 오히려 뭐 2월 24일 되면은 예, 개전 1주년 맞아가지고 러시아는 뭐 더큰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저도 이걸 장기적으로는 못 보겠습니다. 서서히 이쪽에 이제 재료들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전쟁에 대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예, 이게 일진일퇴 공방전 벌이면서 좀 끝지 않나요? 네, 그러면 서방에서도 이 장비들을 대준다 하더라도 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은 이 평화 무드, 평화 무드라고는 말이 좀 어색하고요. 종전으로 가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데모를 말씀드린 것은 뭐 매수를 한다 이런 쪽보다는 현재 뭐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게 예, 마지막 마무리를 봐야 되겠지만 경계가 조금 필요한 시점으로 두고 다행히 오늘 하단 지지를 하고 내일 다시 잉태선이나 이렇게 붙이면서 올리면 개별주 중심 지수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상하 지금 계속 짧게 갑니다. 그다음 이 제가 선물 30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그림이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뭐 난립니다만은 이게 선물 30분봉입니다. 무슨 여기에 지금 예 추세가 있으며 그냥 적극적 예 등락밖에 없습니다. 계속 등락하죠, 그죠? 근데 이런데 이게 일수를 우리가 확정지어서 이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중으로도 그렇고요. 통상 이런 압축이 오래 일어나 있으면 그 뒤에 예 강렬한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어느 방향이나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간 지금 압축이 나온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조만간 예, 이게 예,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게 하방이냐, 상방이냐. 상방으로 가면 현물 입장에서는 좋겠죠. 파생이야 뭐 어느 방향이든 터지면 먹으면 되니까 오늘 아침에 몇 호로 먹듯이 여기 몇 호로 먹고 여기는 뭐 상승 추세를 타고 이러듯이 하면 되는데 현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예, 이탈로 가고 전반적인 수급이 뭐 예, 외국인들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하던 태도가 변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제가 장중에 적극적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은 두서가 없는데 제가 개장 전 녹화한 게 있고요. 장중으로는 실시간 지금 조금 예,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종기수의 위치, 네, 박 4단 21선, 그다음에 코스닥의 쌍봉 문제, 그다음에 수급의 예, 악화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CPI 부분은 앞선 제가 녹화해서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추가 말씀은 좀 줄이겠는데 다만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난번 파월 의장 발언이 매파적이었음에도 FOMC 때 디스인플레이션 가지고 주가 올랐지만 하루 뜨고 그다음부터 빠져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간밤에 CPI가 분명히 안 좋은 방향으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걸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지난 작년 6월이나 뭐 이런 때는 예 이게 전달보다 줄었지만 예상치보다 올라갔다고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종합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6.2, 6.4로 줄었는데 예상치 6.2보다 올랐잖아요. 그는 소비자물가지수도 5.7에서 5.6으로 떨어졌지만 예상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월간 단위로는 그대로 예상치 부합이라 그러지만 안 줄잖아요. 그다음에 종합소비자물가지수 월간 단위는 예상치 0.5 부합이지만 전월보다 늘었습니다. 이걸 좋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럼 연준의 자세는 이 상태에서 결코 시장이 원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먹기 좋은 이런 꽃감 예, 이렇게 사탕을 넣어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다만 시장이 견조하니까 아, 이 시장 참 힘이 좋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보면 사실 빙빙 도는데 저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추가 이탈이 오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강력하게 매도 방향으로 붙고요. 다행히 견뎌내면 예, 지수가 또 강세로 갈 만한 그런 새로운 모멘텀은 현재로선 찾기가 힘드니까 개별주 순환매 매매에 그냥 예, 집중하는 정도, 요 정도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이 반등이 지금 이탈 나왔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장중 선물 예, 데이트레이딩용 예, 차트이고요. 지지 이탈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